있고요. 우리 선거법에 분명히 공천은 뭐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당들이 하는 공천이 과연 민주적이냐? 물론 민주적인 절차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민주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데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뽑는다는 공천에서 사실상 위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네. 그래서 이런 내부의 소통 그리고 당연한 문제 제기, 검증 이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거는 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